이렇게 남원에서 머리도 우시고 또 각지에서 이렇게 머리 우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글쓰기 심화 과정 첫날인데 이렇게 또 윤선 박사님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책 쓰기 2탄, 1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셨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네 분 그 박사님들이나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첫날이다 보니까 제가 그 카톡에 써놨잖아요. 첫날은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오신 분, 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사전 일정이 있어서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때로는 막 혼내기도 해요. 정말 그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막 무한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막 나무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그걸 다 버텨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 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책 만들어냅니다. 따라만 오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따지지 말고 따라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왔어요. 2017년도 그 전부터 이제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책을 한번 써보자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김용수님이 안 계셨다면 책 쓰기에 대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제 분위기를 잡는 정부에 다니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인 어떤 것을 또 같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김용수님 작년에 계셨기 때문에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역할로 해서 아마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아웃사이더가 되고 있고 김용수님이 메인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같이 어울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또 멋지게 부담감이 많으세요. 책을 낸다는 건 부담감이 많으시는데 그 부담감을 같이 나눠가는 사분들 계시니까 아마 그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같이 참여하시는데 그 안병모 소장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이야기, 스토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십몇 년 동안 해오시면서 잡으셨던 분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셨던 분이었고 여기에 또 같이 계시면서 수업을 참여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안병경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재로 이사 온 지가 이제 1년 반이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교재의 그 내용으로 했지만, 앞서가는 사람들이 장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에 우리 삶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렇게 급급해가지고 이 농업을 그렇게 핸들링 하기 시작하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이 그냥 에너지만 쓰고 소비되는 경향이 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가 몰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들은 자기 장르를 만들거든요. 자기만의. 그래서 이제 이 책쓰기라고 하는 컨셉 또한 자기 장르를 만들어가는 경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책쓰기는 자기 장르를 만드는 경로이기도 하고 방식이기도 하고 자기 태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담아내야 될 그릇이기도 해요. 그걸 내 몸에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 같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올해 이제 강의는 한 번 들어오지만 이제 그 뒤에서 여러분이 쓰시고 생각하고 만든 글들을 영상원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또 여러분이 쓰신 책을 중심으로 향후에 이것이 영상 콘텐츠로 재구성되는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라북도 계시면서 이상호 선생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우습이가
오늘은 우습이 왔던 태지가 촉촉이 젖는 2월 20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고생해서 채택한 그 부분을 꼭지꼭지 전체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으로 연결을 할까, 판매와 연결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거를 SNS를 통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여러 펼쳐져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하고 만나서 판매와 연결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경험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려고 하고요.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시니까 너무나 저로서는 고맙고, 아까도 식사하면서 했지만 작년에 제가 저희 점만 찍었습니다. 점만 찍었는데 우리 동가분들이 우리 박사님이랑 다 조회장 너무나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좋은 결과를 맺었고, 금년에는 작년에도 못지않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단순한 농사만 짓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깨고 농업인들은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되었고, 또 옆에 계시는 우리 윤 박사님이 전국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계신데요. 그게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전국에 널리 알려질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그리고 내 삶의 줄거리, 내 삶의 스토리를 내가 직접 글로 써보고 책으로 만든다는 것은 진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내가 공무원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쭉 써보는데 A4 한 30장 써봤는데 이게 쉽더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 스토리를 태어날 때부터 공무원생활 40년까지 지금 60, 이제 제가 이제 60, 금년에 61거든요. 60평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저도 이제 써보고 있어요. 지금 써보고 있는데 쉽다는 않더라고요. 뭔가 한번 좀 스토리를 엮어보려고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 이제 그런 걸 새삼 농업 기술으로 픽업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주거든요. 열심히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전 주행자 김동완생 자리에 너무 애쓰셨는데 끝내는 우리 정동생이 총괄자를 맡아서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까 그 점을 찍었다고 했었잖아요. 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 점이 없었다면 아마 과장 자리가 없지 않았을까. 우리 과장님에게 인생 그 지도사 역사에서 마무리 점을 정말 내가 잘 읽고 해셨구나라고 뭔가 보람이 있도록 이번에 책을 잘 만든다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김동완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한마디 하고 와주세요. 네. 김동완 선생님이 작년에 정말 고마웠던 게 수업 시간마다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제일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했고 이제 올해는 또 선생님 바뀌셨지만 작년에 이렇게 역사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부터 담보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올해는 저보다 더 유능한 이제 우리 젊은 정신인들이 잘 추진할 겁니다. 혹시 애로사항 있으면 정동윤 선생한테 말하기에 좀 어렵다. 좀 제안이 되잖아요.